갑진년 신수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예시에서 갑일간이 신자진생에 대해서 네?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자, 갑이 왔습니다. 그죠? 이 천간에 갑이 왔다. 이거는 지금 이 갑이라는 것은, 이거는 세운입니다. 자, 갑진년의 갑이랍니다. 갑진년의 갑, 이 말입니다. 자, 천간이고 이건 지지인데 천간이라는 것은 일단 생각입니다. 본인이 갑과 관련되어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 고민이죠. 근데 그 생각이 그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갑인데 내년에는 그러면은 을사가 되니까 을이라는 놈이죠. 을이라는 놈이 이제 천간에 떠서 오는데 갑이 왔다라는 것은 갑일간에게는 어때요? 근신대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이 하나 들어올 때 갑이 왔으면 갑일간, 을이 왔으면 을일간은 군신대자에 걸린다라는 것을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군신대자의 개념은 이 갑을 지지로 내리면은 인이 온 거죠, 그죠? 인, 예, 인이 왔다라는 거는 일종의 이 천간의 자충입니다. 지지에서 우리가 자충을 논하는데 천간의 자충이니까. 자, 머리를 한번 탕 치는 거야. 그러면, 내 생각이 맞나? 아닌가? 이런 거죠. 이 천간의 충이라는 건. 그게 군신대자입니다. 자, 그리고 몇 번째 갑을 만난 것이냐? 이게 1번이고, 그죠? 두 번째. 갑은 이건 10년 주기로 한 번씩 오죠. 그죠? 10년마다 갑이 온다. 그럼 내가 그 갑을 몇 번째 만나는 갑인지 이거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 주기론에 걸리는 거예요. 주기. 나의 인생 주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 주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취직, 결혼, 그 다음에, 재물,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따로 빼도 됩니다. 근데 여기 포함됩니다. 이 주기가. 내가 몇 번째 갑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취직과 결혼, 이거는 보통 이거는 사회적인 안정이죠. 사회적인 안정이, 몇 번째 갑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재물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게 되고, 여기 보면 이게 네 번째로 지금 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재물 성취운을, 이게 이거예요. 그죠? 그 따로 빼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또 따로 봐야 됩니다, 요게. 요 4번을 따로 봐야 됩니다. 내가 몇 번째 군신대자가 왔느냐에 따라서, 아하, 내가 재물을 성취할 시기구나, 아니구나, 이걸 판단해줘야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죠? 재물이라는 거는, 피와 같다, 그죠? 피. 돈이 안 돌면 피가 안 도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 정도의 고통이 오는 거죠. 세 번째가 이 전목대운 이랬습니다. 전목. 대운이 바뀌는 시기인가? 이걸 이제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군신대자와 대운이 바뀌는 시기가, 같이 만나고 있는지 이걸 보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갑이 하나 온 거에서
갑이라는 것은 항상 새롭게 이런 뜻이 됩니다. 새로운데, 대운하고 이 갑이, 군신대자가 대운하고의 그 연관성 이런 걸 보자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운, 존목대운도 중요한데, 하나 더 여기다 더 추가를 하자면, 대음량입니다. 대음량도 체크해야 됩니다. 대음량. 대음량은 음과 양의 그 변화가 오는 대운인지 이것도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갑일간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갑일간에게. 왜? 군신대자니까요. 지금 군신대자하고 있습니다. 군신대자는 천간, 생각, 1번 생각, 천간만 같아도 군신대자에 걸린다. 예? 예를 들면, 갑진일주다 그러면은 지지까지 같이 걸리는 거죠. 이것도 군신대자고. 천간만 똑같은 내가 갑일주인데 갑년이 왔다. 이것도 군신대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군신대자를 해설해 놓은 거예요. 천간의 자충이다. 그러면 내가 생각과 관련해서 뭔가 충격적으로 뭔가 변화를 모색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죠?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갑년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갑일주는 그렇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5번으로 넣어도 되겠죠, 5번. 자, 요거를. 대운의 간섭에 따른 고민과 갈등. 그런데 그 대운이 예를 들면은 뭐 인성 대운이다. 그죠? 재성 대운이다. 재성 대운이다. 대운이라 그랬습니다. 대운의 인성 대운이면은 뭔가 문서, 자격,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되어져서 뭐 본인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재성 대운이라면은 뭐 그냥 육신의 그 해석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 것을 대운에서 아, 이 사람이 그럼 고민은 고민인데 생각은 생각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는 육신에 달려 있다. 대운의 육신.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6번이라고 봐도 되는데 요거는 세운의 육신입니다. 이 세운의 육신 작용. 그러면 이제 갑일간 같은 경우에는 또 갑이 왔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비견이 되니까 누구누구와 같이 뭐를 해볼까 이런 거죠. 누구누구와 같이. 그래서 이건 어떤 거? 동업관계가 형성된다. 네.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고 동업을 해볼까 계속 고민입니다. 천간이니까 천간. 이해됩니까? 천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는 그야말로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는 내용이 되겠죠. 현실 세계에서 진이라는 놈이 가지고 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런데 용이 등장하면서 용이 등장함과 동시에 피해를 보는 놈들이 있다. 돼지와 닭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돼지 해자와 닭 유자는 십이운성으로 인묘작용이 있으면서 육친으로 보세요. 이 돼지 해자와 닭 유자가 식신상관에 해당되는가? 그 다음에 정제 편제에 해당되는가, 정관 편관에 해당되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 돼지와 닭이 그죠? 죽는다 이 말이야, 죽는다. 묘지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놈,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 진술충미가 등장을 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 속는다, 이 말이야. 속는다. 왜 속아야 되느냐 하면, 갑일간이다. 예를 들어서, 갑일간이다. 갑일간이다.
을일간이다. 이거는 목일간이죠. 이 목일간들은 이거를 육신으로 봤을 때 이게 돈으로 보인다 이 말이야. 내가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라는데 속는다. 속는다. 진술 중미에서 항상 육친에 속는다. 특히 갑일주 진술 중미운이 왔을 때 돈에 속는다. 이거 돈에. 그런데 돈에 속는 놈이 있고 안 속는 놈이 있어. 그거는 뭐냐면은 본인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운이 똑똑해서 그런 거야. 운에서 진 다음에는 사오미가 온다 이 말이야. 사오미. 사오미는 목일주에게는 돈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갑을주, 목일주는 갑진년에 뭔가 돈을 쫓아가더라도 속을 일은 없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항상 진술 중미운이 오면 그 다음의 해의 운을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일종의 덫이다, 그죠? 덫. 일종의 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뭐라고 제가 해놨습니까? 술을 달고 오면 해자축으로 육친에 속는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되니까. 누가?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일간이. 그죠? 목일간이. 술, 예를 들면 갑진이 아니고 갑술로 온다. 그랬을 때는 이제 아마 망하려고 그죠? 수탭을 바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갑이 갑일간이 진년을 만났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그래. 망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진술 중미운에는 육친에 속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야. 그죠? 근데 잘 보세요. 그거는 재성, 갑일간에는 재성이니까 그렇고. 그죠? 또 이것을 식신상관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화일간이 될 것이고, 또, 아, 내가 간판을 한번 걸어보자 해가지고, 관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수일간이죠. 수일간은 관으로 또 관에 속는다, 그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간별로 육신에 따라서 진술 중미운에는 속는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명리를 공부했다, 그러면 내가 왜, 이 속아가지고 전재산을 그죠 몰빵을 넣어가지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느냐 여기서 딱 속는 거야 이제 여기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 망해줘야만이 누군가 돈을 벌어 맞죠 아니 누군가 망해야지 누가 그 돈을 벌어 갈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막 여기 싹 속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죠? 자, 여기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유일주가 되죠. 정유일주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묘운이, 계묘년의 운이 남아있다고 봤을 때 묘유충을 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하였다. 그죠? 아니면 구사일생하였다라는 거는 뭐 어떤 얘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다규자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식신처럼 쓴다 그랬죠? 네? 아니 화일주는 금을 식신처럼 써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식신을 때렸다 묘년에.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야? 중환자실에서 몇 달을 있었다.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무슨 작용이야, 이제? 지 눈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 눈이 오면 이 다규자는 여기 임묘한다, 이 말이야, 선생님. 임묘. 그죠? 그러니까 내가 화일주인가? 잘 보고.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 거지. 그죠? 지 눈에. 그러면 그게 왜, 근데 진이 와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여기를. 여기를 때리지, 선생님. 여기를 때리잖아.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일, 진미파가 오고 진술충을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이겠다라는 거야? 예? 무슨 일을 벌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갑진이 왔잖아요. 그죠?
갑진이 오면 이게 문서지. 문서를 쥐면서 여길 때렸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일에 살아서는 힘들게 몸으로 때워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거는 뭐죠? 투자를 한단 말이야. 어디에? 부동산에 투자할 일이 생겨서 이 문서를 쥐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면 나도 좀 편하게 돈좀 벌어보자. 그죠? 예, 그런 건데 이게 정일간 이걸 봤을 때는 이게 상관이잖아요. 상관이면은 쉽게 돈좀 벌어보자, 이런 거지, 쉽게. 그죠? 그런데, 진 다음에 뭐가 오는 거야? 사오미가 오잖아. 사오미가 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정일간으로 봤을 때는. 비견겁재운이야. 너는 돈 투자하면은, 너는, 그죠? 재미없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 이제 좀 내가 이제 안 되겠어. 몸이 너무 많이 상했으니까. 그냥 쉽게 돈 벌어야지 해가지고 문서를 지는 거야.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건 왜 투자야? 여기는 투자처지니까. 구미로, 구미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토가 전부 어떻게 돼? 토가. 네. 진미가 파가 일어나면 이건 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진미 파는. 파작용은 뭐야? 내가 망하는 줄 알면서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뭐 집을 더 사든지 땅을 더 사든지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사오미에서 엎어지거든. 그죠? 언제 엎어지는 거야? 양인이 올 때. 지금 양인 올 때. 그죠? 군신대 정미가 오잖아. 을사병호 정미. 군신대자의 양인이 와가지고 형을 걸어줄 때. 아, 재미없다 이제 이게 되는 거겠지. 그죠? 예. 그래서 파라는 거는 자꾸 확장할 일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건강을 담당했던 별과 돈은 어떻게 돼? 인묘로 싹 걷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진운이 왔다면 무엇을 봐야 된다? 뒤에 따라오는 사오미운을 보면은 이 다규자는 양간이야, 음간이야? 음간이다, 그죠? 음이다. 음이다. 음은 병사묘가 아니고, 양간은 병사묘, 세간은 쇠병사다, 그죠? 쇠병사에서 죽는다, 이거예요. 쇠병사에서 맥을 못 준다. 그러니까 사오미에서 여름에, 선생님, 여름에 이 서리는 다 녹아서 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서리가 어떻게 여름에 남아있을 수가 있느냐. 원래는 이게 어떤 거야, 선생님?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 봐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걸 때렸죠. 이걸 때렸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별거, 이거 남자 사주입니다, 선생님. 네. 별거라든지 이별을 했어, 이혼을 했어야 돼. 이혼을 해줬으면은 그 뒤에 부동산으로 인한 데미지가 별로 안 옵니다. 근데 버텼거든, 이분들이. 버텼지. 그러면은 그대로 재물로서 맞아야 됩니다. 손재를 겪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은 안 가야. 아니, 이런 운에 어떻게 그냥 넘어갈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재산에 뭐 3분의 2가 날아가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하나 해야 되지. 여기서 그죠? 예. 근데 이 사람이 해묘미 생기니까 해묘미가 사오미가 또 삼재까지 겹친다. 이 보입니까 지금? 이거 다 같이 보여야 돼. 이게 다 같이 보여야 된다고. 삼재. 아, 나의 좋은 시절은 다 갔구나. 그걸 이제 알았나? 그러니까 좀 가서 묻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잘 들어오면 묻질 않는 거야. 기고만장해가지고. 그죠? 엎어져야지 찾아. 엎어지고 3년 뒤에 찾아온다. 요게 선생님, 요걸 아셔야 되는 거야. 망하고 난 얘기해줘도 안 돼요. 근데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그래야 되죠. 하다가 엎어지고 3년 뒤에 옵니다. 손못쓸때 옵니다. 주머니에 금가루가 있으면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궁이를 봐야 된다. 궁이 겁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궁이로 보면은 이제 궁이는 이제 격각을 보라 얘기예요. 격각되는 글자에 궁이가 어디가 충격을 받느냐. 충도 마찬가지. 격각과 충은 뭐를 가져온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진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수를 때리죠. 그죠? 수를 일단 충을 하는 게 그냥 팔자에 계술자가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분명히 온다.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다 아는 건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걸 안 본다. 이걸 안 본다. 지금 1년 신수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진이라는 에너지가 왜냐하면은 세운은 왕이다. 임금이거든. 아무도 못 말려. 이게. 그래서 이 진이 왔을 때에 당연히 이 계술자는 충을 받아서 충동작용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다규자, 계술자, 대지해자 이런 기운들도 이 진술충작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번 대지해자 요게 1번, 또 요것도 1번, 뱀사자, 이런 글자들이 먼저 요동칩니다. 영향이 많이 받네. 간접 영향 중에서도, 우리가 순번을 매긴다면, 요런 글자들, 돼지라든지 뱀이라는 글자들과 연관 에너지가 많이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저번에.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 같으면 이게 띠가 됩니다. 띠. 띠. 이러한 띠들하고 1년 동안 부대끼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왜 그러냐면은 그 기운이 그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접근해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그러니까 용이 왔을 때에 제일 변화가 있는 것은 이두 글자. 이두 글자 중에서도 이게 더 커. 마로자를 쓰는 사람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야, 선생님? 수일주구죠, 수일주. 수일주 특히 잘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임일주다 그러면 이거를 정제로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계일주도 마찬가지예요. 변제를 쓰는데, 수일주들 그런데 엄청 자기 팔자에 마로자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인자. 그러니까 임일주를 한번 잘 봐, 선생님. 임일주는 이걸 식신에 해당돼. 엄청 중요해. 근데, 마로자도 바로 돈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임일주는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죽었다 그죠? 나는 제일 좋은 식신도 그 다음에 정제 정관이죠. 오중기토까지 모조리 다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야이 1년을 어떻게 버틸까? 선생님 한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 저기 잠실에서 그 타로 보신 선생님 이거 큰일이다. 이거, 이런 것들. 짓눌린다, 이거. 그러니까 춥고 배고픈 건데, 선생님, 뭐, 잘못하면 건강도 조금 잃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대지해자가 있는지를 체크해라, 사주에. 지자자가 있는지 체크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 선생님, 이쯤 되면은 채널 돌렸다. 선생님, 내 영상 보던 사람들 채널 한, 3분의 2는 벌써 다 나갔다, 그죠? 그래, 나가야지, 이제, 좀, 진짜는, 이제, 알짜배기를, 이제, 챙겨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자, 보세요. 진이 왔단 말이야, 진. 진이 왔으면은, 진술충무 외우지 말고, 술이라는 글자를 때렸지. 그지? 그러면, 변화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대지해자가 있고, 지자자가 사주에 있는 사람들, 술자가 있고, 그러니까 술해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 순차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 그것까지 봐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진 다음에 4년이 올거 아니야. 그럼 사회충을 하죠. 5년이 오면은 좌우충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진년에 뭔가 일이 매듭지어진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 수리를 때렸다고 해서. 왜냐하면 대지혜자와 지자자가 사주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봐주자. 그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어디서 많이 본 사주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용진자가 와 이걸 때려주죠. 그죠? 예, 때려주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뭐 일반 세속에 산다 그러면 투자처가 되겠고, 아니다 비속에 산다 그러면은 그냥 뭐 사무실도 될수 있고, 내가 뭐 나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스님이다 그러면은 출가한 스님이다 그러면 이사주가 스님 사주다 그러면은 절을 옮긴다 이런 거 되는 거지, 그지? 암자죠, 이건. 이거는 절이라고 보기, 절이라고 봐도 되는데, 실제 물상으로는 이건 암자예요. 암자. 그러니까, 이 팔자에도 보면 암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지. 암자에서 거의 기거한다, 이런 건 했죠? 제가 몇년 전부터 얘기했습니까? 이 얘기를. 이게 왜 그러냐면, 백호죠, 그죠? 백호. 백호 대살이라는 건 절벽이라, 절벽. 절벽 끝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건 경전이지, 그죠? 경전을 들고 절벽 끝에 있다라는 건 암자에서 경전 읽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암자가 그냥 뭐 평지에도 있지만 절벽 끝에도 있는 거거든. 이건 절벽을 말해. 이 절벽이라. 백호에 걸렸다, 압력에 걸렸다라는 거는 절벽 끝에 있는 암자라. 그죠? 그러니까 시주 태어난 시의 변동은 독립과 투자이다라는 거니까 뭔가 무대를 새로 하나 만들려는 작용이 올 거예요. 근데 이 작용이 여기서도 중요해요. 내가 군신대자를 몇 번째 군신대자의 몇년 차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주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운에서 뭐 목화 육친 오행 그다음에 뭐뭐 뭐 재성 관성 이런 육친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군신대자의 주기를 꼭 체크하세요. 군신대자의 체크가 전부 거기 다 걸립니다. 네. 그게 더 디테일한 통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점점 내용이 조금 뭐 재미없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갑진년에서 우리는 진이라는 글자가 등장하면은 무조건 부동산. 그냥 아, 부동산이 움직인다. 부동산 움직인다. 진이 와가지고, 대신에, 이건 진 자체를 그냥, 글자 의미 자체를 부동산으로 본다. 그러니까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이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삼재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왜, 우리 삼재 왜 가지고 쓰는 거야, 지금? 우리가 신수 비교를 한단 말이야, 신수. 그죠? 1년 신수 볼 때, 삼재를 안 본다. 그 아마추어다, 그죠? 아마추어다. 삼재는 항상 그 진술충미 얘가 이제 날 삼재가 진술충미에 다 걸리게 되는 거야. 예, 그죠? 그래서 진술충미가 왔다면 삼재의 마무리라는 것을 그냥 알아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면 늦었다. 진술충미에서 삼재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삼재를 빠져나가는 사람은 신자진생이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를 빠져나가는 마지막 몸부림에 걸려드는 거라. 그래, 삼재를 빠져나가는데, 삼재를 빠져나가면서 뒤에서 기다리는 놈을 잘 보란 말이야. 그죠? 다음 해에. 신자진생이 뱀사자를 만나면은, 그러니 그 무대 전환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 말이야 선생님 무대 전환 지금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괴롭고 답답한 것은 뭐야 너의 무대를 바꿔야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고를 주는 거야 고 그죠? 네, 그래서 아 내가 신자진생인데 그러면 내가 삼재를 빠져나가서 겁사를 만나야 되고 무대를 전환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거기서 버티려고 하는 사람은 고통이 오는 거야, 고통. 하늘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 이제 무대를 재편해라. 그죠? 그런 것인데,
언니, 난 지금이 좋은데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하는 사람은 고통이 옵니다. 고통은 첫 번째 어떻게 옵니까? 건강, 재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와요? 이게 제일 많이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운이 오면 운을 그대로 받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분신대자가 오는데 삼재인데 공망이에다가 겁살까지 겹친다 스님 이런 사주가 있다면은 이걸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스님. 갑일주인데 신자전생인데 그죠? 예. 공망 지금 현재 공망이거나 내년에 공망이 들거나 예. 그 사람이 진년을 만났으니 겁살까지 기다리고 있죠, 바로 내년에. 이게 이어진다고, 선생님. 이게 이어진다고. 예, 요 앞에 두 개가 올해고, 요두 개가 내년이다라고 봤을 때, 어찌됐든 이게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니까, 혼돈 그 자체입니다. 야, 내가 이거 잘하는 짓인가. 그죠? 그 다음에 뭔가가 공망 삼재는 지연됩니다. 답답해서 미치는 거지. 야, 이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되나? 그죠? 그 다음에 당혹스러운 일이 생겨요. 당혹스러운 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가족 관계에서 갑작스런 이별 이런 것들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이게 예, 이렇게 같이 걸려들죠. 그럼 공망에 걸려들고 했을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년에 어쨌든 공망이 같이 왔을 때 실수. 아씨, 잘못했네. 판단 미스 이런 것들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려드는 것을 한꺼번에 다 봐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적어놓고 보니까 군신대자 삼재 공망급살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신살이다 그죠? 신살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서울 경기도에서 제도권 내에서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안 하거든요. 이런 거안 하나 이런 거.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는 거야 이 영상 보고 사이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모르면 다 사이비래 선생님 참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쥐었다가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부수적으로 조금 더 해보면, 접목운인가, 그죠? 우리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뭐 어떤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접목운인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면 되는데 또 대운이 바뀌는 구간에 있는가? 그다음에 대운이 바뀌는데 그 대운이 대음량의 전환점인가? 그다음에 대운에서의 경제적 보상의 원만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쭉 봐야 되는데 볼게 많죠. 자, 그 다음에 무위법을 쓰고 살았나? 이게 무슨 말이야? 보살행을 했나 이 말이야. 네가 보살행을 했다면은 그죠? 이걸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혼돈, 지연, 당혹, 실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초월한다. 보살행을 했다. 무위법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반대는 유위법이죠. 유위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나 사는 거를 이제 유위법이죠. 그렇죠? 자신의 이로움, 사익. 사도를 행했느냐, 이 말이야.
근데 무위법을 썼다라는 것은 뭐냐면 보살처럼 살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한다. 초월. 무섭죠, 스님, 초월. 그러니까 이거 인간계에서는 이러한 군신대자 삼재공망급살 이 그다음에 접목운의 대음량 전환 이것을 스님 어떻게 극복이 안 된다 인간계에서는. 그런데 천상계의 힘을 빌리면은 그냥 바로 초월. 이거 하나도 안 겪어도 돼. 그죠? 어떻게 무위법을 쓰고 살았다면 이게 다 바로 초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하면은 그 뒤에는 사주를 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명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이제 12신살을 봐야 되는 거지. 12신살. 12신살이 신자진생은 지살, 장성살, 화개살에 걸려드는 거죠. 신자진생이 계술자가, 신자진생이 진이 왔다. 그죠? 진을 만났죠. 그러면 선생님 화개살인데, 왜 적었습니까? 그런 질문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제 두드러지는 것은, 특히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이 신생 같은 경우에 이 지살작용이 엄청나게 좀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띠다 그 갑일간 내에서 신자진생 중에서 원숭이띠다 그러면은 이 원숭이띠와 쥐띠와 이 용띠가 전부 똑같이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내년에 갑진이 왔을 때다 양상이 조금씩 다르겠지. 그래서 그 중에서 다시 세분화 시키면은 원숭이띠는 지살을 만나게 된다 이거죠. 그죠? 지살이라는 거는 내가 결행에 옮기겠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술해자 그죠? 예. 이러한 글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결행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놓치면 안 되는 거, 제가 엑기스만 다 뽑은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사주에 용진자와 양미자가 있는 사람은 토로 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선생님? 이게 진미가 원래 오행으로 토잖아. 그죠? 그런데 묘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인묘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이 토가 토로 완벽하게 토로 놀지 않았죠. 근데 이제 드디어 토로 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는 시작인 거야. 진이 진부터 어디까지? 미까지. 이 많이 했죠,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아,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영상을 보십시오. 제 영상 보지 마세요. 토로 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토로 놀기 시작하면은 다행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수일간이야, 수일간. 수일간은 아까 뭐가 먹고 살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아. 그런데 바람나서 집 나갔던 남편은 돌아오는 거야. 그죠? 그럼 이러는 거지. 내가 다 망했는데 당신이라도 와서 다행이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왜? 수일간한테 토는 관성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남편이 지금까지 남편 역할을 안 해줬는데, 그니? 그죠? 진에서부터 미까지는 남편 역할을 해주러 오는 거지. 근데, 야, 그러면은, 이런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이런 구조. 여기는 진미가 아니야. 지지가 아니고 천간에 떠 있지. 그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년에 갑이 와가지고 이 기토를 갑기합으로 잡아가죠. 갑기합에 의해서 거 간다 이 말이야. 거. 천간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남편 안녕이야. 남편 없음 되는 거야.
없어진다고 선생님, 없어짐. 남편이 없어진다. 없어지는 유형은 행방불명, 행불이 되든지, 이혼이 되든지, 사별이 되든지. 그죠? 이거 세 개야.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에 걸리는 거라니까? 응. 팔자 원국에서도 선생님이 한번 보세요. 목국 토도 당하지. 그 다음에 이 많은 이 물들의 포위 당해가지고 흙산물이 되어버린 거잖아. 쓸모없는 땅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기토가 불쌍해서 어떡하나, 기토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월이 토라면은 기토는 무사해.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남자는 이 여인의 운명에 들어와서 그냥 되는 일 없이 살다가 갑년이 올때 사요나라가 된다, 이 말이야,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돈 벌려고 용을 쓰면서 남편이 엉뚱한 짓, 엉뚱한 짓은 뭐야, 선생님? 엉뚱한 짓, 남자들이 하는 엉뚱한 짓 있죠? 내가 얘기 안 합니다. 엉뚱한 짓 하고 다닌다고 계속 지옥에서 살면서 괴로워해서 될 일이 아니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지금 그래야 될 판국에 남편을 닥잡듯이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팔자에 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남자는 왜이 여인을 만난 거야? 그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들. 네? 아니,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들, 낳은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을 이런 사주를 가진 여인한테 시집을 보내면 이 기토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 아들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사주 공부를 안 한다고? 그죠? 그러놓고 내가 내 자식이 명대로 못 살고 그죠? 뭐 뜻도 못 펼쳐보고 그냥 뭐 비실비실 하다가 생을 마치는 건데 그런 결혼 시킬 거야?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계묘년에 가계 처분을 하려고 선생님 가계를 내놨으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장사도 안 되고 아 죽겠습니다 돈 때문에 이걸 물었단 말이야. 그 제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아 그거 그냥 계속 해야 되는데 이랬어요. 안 된대. 무조건 팔아야 된대.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사람의 가계가 여기 토끼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가계가. 그러면은 묘년에 또 토끼가 왔죠. 그죠? 묘가 와가지고 이걸 자충이라 그래. 똑같은 글자가 온 거를.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자자. 그죠? 자충인데, 육충이 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어마한데 시끄럽게 다 떠들어 놓고, 에이씨, 그냥 다시 열심히 해보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가지고 선생님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지만 저는 뭘안 거야. 그거 그냥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해야 되는데라고 했으면 아, 예. 그걸 안 한다. 그걸 안 하고 몇 달을 괴롭힌다. 몇 달을 괴롭힌다.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친해졌다고 상담료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 30만 원씩 받으면은 심사숙고해서 묻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그 가게 그냥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은 아, 예. 거기서 토를 달면 안 돼. 토를 달면은 명리학 강의를 해야 돼. 네가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잖아. 그럼 수강료를 많이 받아야 된단 말이야. 말을 여러 말 하게 만들지 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갑기합이고 진대운이죠. 이 사람이 진대운입니다. 진대운에 진세운을 만났다면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난 몰라. 난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그냥 둬라. 다 너의 잘못이다. 이 얘기가 나오면은 선생님 또몇달 내가 시달려야 되는 거야. 우리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정말 우리 이 일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또 체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해가, 1년 해가 바뀌는데 이렇게 체크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명리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한꺼번에 보여야 돼. 지금 이 내용이 한꺼번에 다 보여야 돼. 만약에 누가 내년에 신수 보러 왔다 했을 때, 여기에서 7번까지, 지금 7번 하고 있죠? 여기에서 내가 하나라도 놓쳤다 그러면 선생님 그거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씨, 그냥 돈안 받고 봐주면 되지. 그런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항상 나는 프로의식을 가지고, 증오살 적용이라는 거는, 묘생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야, 선생님, 사람. 그러니까 사람도 되는데 이걸 소재도 됩니다. 소재 물질. 소재 물질. 지금 무슨 얘기냐면, 토끼띠를 조심해라, 이 말이야, 내년에는. 이놈의 토끼띠한테 내가 배신을 당한다, 이 말이야. 토끼띠가 만약에 어떠한 1년, 직원을 쓰든지, 뭐, 거래처 누구를 만나든지, 새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토끼띠다, 그러면은, 무조건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손실을 볼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소재와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목물이 되는 거야, 목.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목재를 다루는 일에 내가 투자를 한다, 새로 시작을 한다 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대원에서의 전목 대원 자꾸 등장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온악화죠. 온악화. 그러니까 오생 내년에 조심해야 될 사람은 토끼띠와 말띠다, 그죠? 묘생과 오생이다. 토끼띠와 말띠 이 사람들은 무조건 경계를 해야 되고, 사주팔자에 마로자가 있는 사람은 낙화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는 육친으로 보지 마세요. 첫 번째 궁위로 봐야 돼. 내가 일지에 마로자가 있다 그러면 남편과 별거. 별거 할 일이 생기는 거야. 별거라는 거는 원수처럼 싸워가지고, 뭐, 쌍욕하고 이래가지고 별거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그거는 뭐야? 범부들. 범부들은 그렇고, 일 때문에 내가 부득불, 내가 뭐, 주말 부부를 한다. 이거는 뭐냐면, 사주의 격이 갖춰진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별거하게 돼요. 근데, 파격이다. 앞에 파자가 붙었다. 범부들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원수 지는 거야. 원수 져가지고 따로 살게 돼. 그러니까 팔자 잘 타고 나야 되는 거예요. 원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천살운을 만났는가? 그죠? 사유축생은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내년에. 뱀띠, 닭띠, 소띠는 천사를 만난다. 그러니까 내가 천사를 만났는가? 체크. 그 다음에 천을 귀인인가? 예. 네. 지는 천을 귀인에 해당돼요? 안 돼요? 진이란 글자는 천을 귀인이 어디에도 배속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천을 귀인은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천을 귀인에 해당 안 되는 건 진술이다. 그죠? 진과 술이다. 이거는 두 글자는, 선생님, 이거는 천을 귀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천라지망이라 그래요. 천라지망살. 천을 귀인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글자 두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글자는 왕따야, 왕따. 하늘에서, 선생님, 아주 귀한 글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진이 있거나 술이 있는 사람들은 천라지망살에 걸려들기 때문에 격이 탁해지고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인에도 속하지 못한 글자들이야, 이게. 어찌되었든, 내년에는 귀인은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진술은 귀인이 없어요. 화일간이 식상에 걸린다. 예.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수업을 하려면 이게 몇 시간짜리인데,
화일간한테는 진이라는 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이게 식신상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해. 뭔 일이라도 새로 벌려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 했었죠. 일주에 따라서 뒤에 분명히 뭐가 옵니까? 사오미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일간이 식상에 걸려들면 안 되는 거야. 아,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냥은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했다면 뒤에 사오미 오니까 스님 어떻게 되는 거야? 돈 많으면 하세요. 돈 많으면. 왜요? 나는 돈 많아서 너 망해도 좋은데. 그런 사람만 하시라고. 그 다음에 신수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었죠. 뭐예요? 육친입니다. 이거는 육친. 자, 편관 운이 오면 반드시 관제 구설. 편인이 오면은 반드시 건강. 상관 오면 또 관제 구설이에요. 양인이 오면은 이것도 관제 구설이야. 그 다음에 식신격각, 이거는 뭐냐 하면은 건강이야. 그러니까 식신격각, 편인, 이거는 전부 다 건강이야, 건강. 그런데 나머지들은 전부 뭐야? 돈 문제, 사람. 아니, 돈 때문에 사람 간에 싸우는 거니까 전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 문제 때문에 시비 구설에 무조건 걸린다. 예, 요렇게 보고, 자,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제, 앞에 두 사주는 이 갑일간입니다. 갑일간의 신자진생의 신생만 두개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병일간이에요. 예, 병일간인데, 이거는 사오미생이다, 그죠? 사오미생이다. 그러면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 사람은 내년에 용진자가 오면은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천사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오는지 한번 겪어봐라. 그죠? 천사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런데 화일주가 진을 만났지. 그죠? 그러면 이게 식신작용이 있어. 식신작용. 식신작용이라는 거는, 근데 이게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진이 있는데 진이 왔죠. 진이. 그러면은 궁이가, 여긴 투자하는 곳입니다. 투자처에 형이 걸렸다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죠? 뭔가 새로 뭐 하려고 하면서 또 시끄러운 일에 연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투자를 새로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투자처죠, 여기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 법적 문제가 생긴다. 그죠? 시비거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진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내후년부터 사오미가 연타로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게, 그죠? 양인도 들어오고, 상관 또 들어오고 하는데, 선생님,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고 봐야 되겠지. 이때 대운을 잘 봐야 됩니다. 대운이, 무슨 대운인지 잘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구조들은 우리가 보면은, 일단은 이게 격은 됐죠, 그죠? 이게 잘생겼단 말이야. 그죠? 잠시만요. 잘생겼는데 안 좋은 거는 합탁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팔자 원국에 합이 되어져 있어요, 이미. 이거를 탁하다고 보는 거예요. 합을 만나면 탁한 거예요. 그럼 어때? 무슨 얘기인데, 이게? 정운이 왔을 때이 임자의 격이 무너진다라는 거. 팔자에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하다라는 거예요. 팔자에 합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합탁인 거예요. 근데 내년에 갑이 왔을 때에 이 격이 무너지고 이런 거는 없는 거야, 선생님. 그런데 정이 왔을 때, 대운에서 정이 왔을 때이 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을 쭉 적어 나가다 보면은 임, 계, 갑을 병정 정이 와죠.
이때의 격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작스런 사별과 동시에 풍파가 시작되었는데, 근데 이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격이죠. 이 격을 갖춘 사주가, 물론 이게 원진 맞아가지고 격이 탁해지, 합을 맞고 원진을 맞았다라는 거는 격이 많이 탁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이 그렇게 좋은 거야. 월이 잘생긴 게. 이분이 평생 자기 돈으로 돈을 안 벌어. 나가서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남편이 임자로 잘생겼잖아. 그럼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간 거야. 선생님, 일을 안 한다고 돈벌 일이 없다고. 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태기를 안 한다고? 출산 태기를 안 한다고? 자, 여기에 걸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이 사주에 안 좋은 거는 뭐예요, 이게? 이게 격각이에요, 둘 다. 격각이면은, 막, 관은 내 품에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관은 내 품에 못 들어온다. 남편은 내 품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는, 그건 우운도 해결해 줄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묘생을 만났다 그러면은, 묘생이 들어오면은, 된다. 그죠? 아니, 사별하고 묘생을 만나면은, 한 집에서 살수 있어. 안 가르쳐 줍니다, 이제 더 이상은. 왜? 물으러 오지 않는데 내가 왜 가르쳐 줍니까? 자, 위에 거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격이죠, 이게. 이 격이단 말이에요. 둘다 비슷하죠? 둘다이 격입니다. 예, 격인데 이게 또 귀인이에요. 귀인까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완전한 정품이야, 정품. 정품 사주입니다, 위에 두 개. 정품 사주인데, 이제, 삼재를 벗어나려는 몸부림과 겁사를 만나야 되는 거,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고, 대운이 보면 이제 이 위에 두 사람들의 대운입니다, 이게. 대운을 보면은, 이게 접목운입니다, 지금 현재. 인에서 축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을 접목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대음양의 전환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라든가 고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이 오죠, 내년에. 갑진년이 오잖아. 그럼 갑이 갑기합 토를 해서 합기토를 합거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갑기합은 토라 그랬으니까 여기 토가 있으면은 합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격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경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소축자의 환경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은 소축자가 격을 흔들죠. 대운에서, 그죠? 이렇게 흔들어줬을 때에, 나의 화려한 무대를 뒤로 하고, 이 말이에요. 화려한 무대를 뒤로 하고, 겁살운이 왔을 때 떠나라, 어디로? 화려하지 않은 공간으로 떠나라는 거지. 근데 나는 화려한 공간이 좋은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하면은 드디어 뭐를 잡아가는 거예요. 관을 잡아둡니다, 이제. 그러면 너의 남편을 데리고 갈게. 선생님,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이런 거 얘기하려면은 끝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놀라운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이제 이 앞에 계신 분이 저하고 몇 년간 이 수업을 글로서 공부할 수 있는 건다한 거야.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실력도 굉장하시고 하신데, 이게 이렇게 격을, 품격을 갖춘 정품 사주가 원래 사주 공부를 안 해요. 예. 네. 아니, 돈 벌러 가지도 않아, 이 사람은. 이런 분들은 돈 내가 내손 가지고 돈 벌려고 해본 적도 없고, 또 사주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교양 과목으로 하는 거예요, 교양. 그죠? 근데 교양 과목을 너무 열심히 했어. 교양으로 해야 돼, 그냥 교양 과목으로.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격을, 귀인을 달고 온 정품 사주들은 천상계에서 왔다 그랬잖아. 그죠? 전상계에서 왔으면서
교양 과목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다. 10년 이상을, 그죠? 무료 사주를 봐주고,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대가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천상계에서 온 거야. 천사란 말이야, 천사. 근데 천사가, 그게 우리가 이제, 부르는 이름으로는, 관세음보살도 될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본인이, 근이 없죠. 이제 이 두사주든 근이 없기 때문에, 몸은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게 쉽게 지친다든가 아니면은 사주 같은 것도 손님 앞에 두고 이렇게 상담을 오래 하면은 지칩니다. 몸이 기운이 많이 빠집니다. 근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양 과목으로 해주면 좋은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 10년 이상을. 그리고 선생님 제가 얘기했죠.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정품이다, 그죠? 정품이면 바르다. 사람이 바릅니다. 사람이 발라요. 그래서 왜 무료 상담하면 선생님 그 고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공짜라 그러면 있잖아요. 밤낮 없이 괴롭힙니다. 이거. 자기가 거기서 시달려서 못 살아. 그런데 나는 정품인데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받나, 그몇푼 되는 거야.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 돈은 넘쳐나니까 돈벌 생각은 없는 거야. 봉사야, 봉사. 그 정품이야. 파객이 돼야만이 돈 내놔라. 돈안 내놔면 안 봐준다. 이게 된다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으로 직업으로 쓰려고 한다. 사주 명리를 공부해서. 이 사람들은, 정품인 사람들은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못 하는 거예요. 아, 돈을 못 받거든. 돈 얘기를 못 한다고. 그죠? 예.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칩니다. 끝이 없습니다. 얘기하려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오늘 영상 제목이 뭐예요? 신수비결이니까, 신수만 봐. 신수에 관련된 얘기만 해. 더 복잡한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화를 하십시오. 제가 그 확인을 안 합니다. 이 댓글을 잘 확인을 안 하니까.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 전화가 제일 빠르잖아요. 전화를 안 하시대. 전화를 하면 내가, 여기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로 하십시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